있더라고. 10번에 이거 제목 영어로 쓰자. 10번의 제목. 자, 요거 기억나지? The impact of A on B. 이거 해석 뭐였어? A가 B에 미치는 영향. 맞지? 오케이? 자, 해석. 해석 시작. 아까 방금 한 거. 외부 목소리가 내적 지혜에 미치는 어떤 영향? 부정적 영향. As to가 뭐니? As to. About이야. 음식과의 관계에 대한 내적 지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네 개만 합시다. 네 개만 합시다. 자, 15강 11번입니다. 이거는 순서 완전 별표야. 순서 완전 별표. 이것도 제목 있네. 제목이 있으니까 역시 적어보시면요. 적어보세요. 함축적인 반대 superficial 뭐야? superficial 피상적인 아까 했잖아. 자, 그러면 해석 시작. 덴마크 단어 휘계의 피상적 의미를 넘어선 어떤 의미? 함축적 의미. 함축적. implicit. 기억해. 자, 그래서 스토리 함축적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보자. 자, 1번이 주제문이다. 자, 읽고 빈칸. 얘들아, direct translation 뭐야? 직역, 직접적 번역이니까 직역, 직역되지 않는다. 간다. 휘계냐, 휘계? A term that comes from Danish. 덴마크어에서 나온 용어인 휘계는 is both a noun and a verb. 명사 겸 동사입니다. 그리고 does not have a direct translation into English. 영어로 직접적 번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무슨 말이야? 직역이 안 된다. 알겠어? 그 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 상수를 읽어볼게요. 자, 2번. The closest word would have to be cosinus. 가장 가까운 단어는 cosinus가 뭐야? 아늑함. 이어야만 할 겁니다.
But that doesn't really do it justice. 자, 요 표현 알아도 do 뭐뭐 justice. justice가 뭐니? 공정, 공평. 그럼 뭐야? 뭐뭐를 공정하게, 올바르게 평가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잘 봐, 잘 봐. 여기서 대시 뭐니? 대시 뭘 가리켜? 그것은 정말 그것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아. 요 앞에 대시 뭐죠? 아늑함이고 요 뒤에 있음 뭐지? 휘계야, 휘계. 그럼 봐봐. 아늑함은 휘계를 정말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아. 무슨 말이야? 얘들아, 휘계라는 단어는 아늑함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오케이? 자, 3번. 와요. 동안에니 반면에니. 반면에 비록 뭐뭐 하지만이야. 비록 휘계는 이것도 알아도 be centered around. 자, 요거 유의어 있습니다. 유의어. 아까 6번 안 했다. 6번. 6번 각자 보시고. 자, 7번. 뭐뭐에 중점을 두다. 뭐 있어? be focused on이죠. 비록 휘계는 아늑한 활동에 중점을 두지만 it also includes a mental state of well-being and togetherness. 그것은 또한 행복과 togetherness, 단란함, 함께 있는 것, 단란함의 정신적 상태까지 포함하죠. 그렇지? 아늑함보다 훨씬 더 뜻이 깊은 거지. 자, 4번입니다. It's a holistic approach. 그것은 holistic, 전체론적인 접근법입니다. 이거 묶어서 알아도 approach to 하면 뭐뭐에 대한 접근법이라는 뜻인데 잘 봐라, 문법 중요하다. 여기서 to가 전치사니 부정사니 뭐뭐에 하면 전치사야. 그래서 여기 ing 중요해. 이거 creating 이거 중요해. 이거 그것은 전체론적인 접근법이야. 자, 뭐의 접근법? deliberately가 뭐죠?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거 중요해. 자, 유의어 8번 보자. 자, 일부러 의도적으로 뭐 있어? intentionally가 있죠? 그 다음 purposefully, on purpose 일부러야. 자, 계속 보자. 일부러 만드는 것에 대한 접근법이야. 아이씨, 카톡 안 껐다. 다시 봐. 자, intimacy, 친밀함, connection, 관계, 그리고 warmth, 온기를 with ourselves and those around us.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부러 만드는 것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법입니다. 됐어? 자, 5번. 우리가 휘계할 때 we make a conscious decision. 우리는 의식적이냐? unconscious 아니야. 의식적인 결정을 하죠. 어떤 결정? To find joy in the simple things. 단순한 것들에게서 기쁨을 찾는 의식적 결정을 하죠. 이거 뭐니? 소확행이야, 소확행. 휘계랑 가장 비슷한 우리말이 소확행이야, 소확행. 소확행 알지? 그치? 그 다음에 6번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 문장 길다, 잘 봐. Lighting candles and drinking wine with a close friend. 절친과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는 겁니다. 자, 어떤 절친? 명주동이야. You haven't seen in a while. 당신이 한동안 보지 못했던 절친과 촛불 켜고 와인 마시는 거. 또는 sprawling out on a blanket. sprawl 팔다리 쭉 뻗고 누워 있다야. 담요 위에서 팔다리 쭉 뻗고 누워 있는 거야. 여기서 와이어는 동안이죠.
having a relaxing picnic in the park. 공원에서 편안한 소풍을 가지는 동안 누구랑? With a circle of your loved ones. 아, 여기까지 보자. In the summertime까지 보자. 자, 여름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circle, 집단, 무리, 무리와 공원에서 편안한 소풍을 가지면서 담요 위에서 팔다리 쭉 뻗고 누워있는 것은 이게 전부 주어야. 여기까지가 주어야. 겁나 길지? 그래서 주어니까 ing가 붙은 거죠. Liking, drinking, or sprawling. 주어니까 ing가 붙은 겁니다. 평행구조. 둘 다 휘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소확행이죠. 이거 순서 완전 별표야. 완전 별표 이거 진짜. 자, 2, 3이고요. 4, 5고요. 6이 길지. 6 하나. 진짜 순서 최적화 질문입니다. 아유, 3개 남았다. 자, 집중하시고. 15강 마지막인데 진짜 봐봐, 글씨가 엄청 크지? 엄청 짧은 거.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거. 빈칸 순서 어휘입니다. 자, 스토리 보자. 게임이 다른 매체와 다른 점 뭐니? 민지야 너 잘 알잖아. 게임 좋아하니까. 뭐야? 게임은 게임하는 사람의 노력이 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 야, 게임할 때 열심히 노력하면 뭐가 달라져? 결과가 달라지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아이씨, 1번 안 읽어봐도 알겠다. 1번 빈칸에 뭐 들어가? 그치, 결과에 영향. 자, 1번 TS 써. 겁나 짧아. 가자. At their heart. 이거 본질적으로란 뜻이야.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Games differ from other media. 게임은 다른 매체들과 다릅니다. In one fundamental way. 한 근본적 방식에서. 즉, 자, 다른 점 나오죠. They offer players the chance. They는 게임이야. 게임들은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자, 어떤 기회? To influence outcomes through their own efforts. 그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를 제공하죠. 이게 다른 점이죠? 여기 통째로 빈칸 채우기요. 주제문이니까. 특히 influence outcomes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상술이야. 이거 세미추 읽어볼게. With rare exception. Exception이 뭐니? 예외. Rare는 부정이야. 예외가 거의 없이야. This is not true of인데 요거는 해석 외우라 그랬어. Be true of는 뭐뭐에 적용되다 하라 그랬어. 이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영화, 소설 또는 TV에. 그쵸? 야, TV로 드라마 보고 있는데 내가 노력하면 막 드라마 줄거리가 바뀌어? 아니지? 이해돼? 자, 3번. Readers and viewers of these other media. 이 다른 미디어의 독자들과 시청자들은 follow along,
줄고 따라가기만 하죠. 그 다음 분사구문이야. Reacting to the story and its twists and turns. 이야기와 그 이야기의 반전 그리고 전환에 반응하면서 따라가기만 하죠. Without having a direct personal impact on the events they witness. 알죠? Have impact on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직접적인 개인적 영향을 끼치지 않고 어디에? 그들이 지켜보는 사건에 직접적 개인적 영향을 끼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죠. 자, 4번. 게임에서 게임하는 사람은 have the unique ability.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능력? To control what unfolds. Unfold는 전개되다. 전개되는 것을 통제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도 빈칸. 이렇게 통제하는 control. 이거 빈칸이 제일 중요해. 자, 마지막. 시드라는 게임 디자이너가 한때 말했던 것처럼 좋은 게임은 1년에 다 같이 뭐다? Choices 또 빈칸 선택이다. 빈칸 나올 거 3개 있어. 겁나 짧지. 자, 순서 붙겠습니다. 뭐야? 2 하나, 3 하나, 4, 5. 순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요. 2 하나, 3 하나, 4, 5. 자, 이상으로 15강을 끝내고, 자, 16강 두 개 하고 끝내자. 뭐 끝나네. 자, 16강으로 가겠습니다. 16강 1번, 2번까지 하는데 2번은 정말 중요해. 두 개 다. 자, 1번 별표 치고 위에 거 쓰고 딱 봐봐. 색깔이 겁나 많지. 이런 거 중요한 거지. 두 개 잘 들어와야 돼. 마지막 잘 들어와야 돼. 잠깐만 거기 스토리에 아 잠깐만 요 제목 있나? 제목 여기 있다. 이거 쓰고 있어봐. 그래서 노란색 표시 안 했네. 핵심이 뭘까? 독립적 민족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뭐야? 유지하기 위한 뭐야? 컨디션 뭐야? 조건 이게 중요한 거야. 조건. 그래서 일단 빈칸에 써. 독립적 뭐라고요? Ethos. Ethos가 뭐야? 민족 정신 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인데, 자, 미리 설명할게. 미리 중요하니까.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온다. 자, 첫 번째는 최소한의 인구수입니다. 야야야야, 민족이 한 두 명이야. 두 명이 민족 정신 유지할 수 있어? 민족이 두 명인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의 인구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고립된 지역에 있어야 돼요. 고립이라고 써 그냥 고립. 고립된 지역에 살아야 돼. 만약에 힘센 민족 옆에 살면 뭐 돼? 동화 되겠지, 동화. 그치? 그쵸? 얘들아, 조건이 두 개지. 그래서 주제문이 몇 개?
두 개입니다. 자, 1번 문장이 TS1이고요. 읽고 빈칸. 이거야 이거. 이거 쓰면 돼. 최소한의 인구수의 문제. 게다가 3번까지 이 얘기야. 3번까지. 자, 1번 볼게요. When trying to sustain an independent ethos. 독립적인 민족 정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cultures face a problem of critical mass. 문화들은 자, critical mass 뭐야? 결정적인 질량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일단 결정적 질량 괄호 빈칸 채우기고요. 밑줄 쳐. 밑줄은 뭐니? 함축적 의미야. 함축적 의미. 자, 결정적 질량의 문제가 뭘까? 이겁니다. 이게 답이야. 이따가 시험 볼 때 이거 쓰면 돼. 최소한의 인구수야. 자, 2번, 3번은 요거에 대한 함수야. No single individual, 어떤 혼자 개인도 acting on his or her own, 혼자서 행동하는 어떤 한 개인도 can produce an ethos, 민족 정신을 만들 수 없죠. 3번, rather, 오히려 an ethos results from the interdependent acts of many individuals. 민족 정신은 많은 개인들의 자, interdependent, 상호 의존적인 행동에서 발생합니다. 이거 알지? result from은 뭐뭐에서 발생하다. result in은 뭐지? 초래하다. 알지? 그 다음에 요거 봐라. 여기는 independent야. 독립적인. 여기는 inner dependent야. 상호 의존적인. 서로 반대입니다. 이 질문 어휘 되게 중요해. 자, 그래서 요까지가 조건 1이야. 자, 이제 주제문 2로 간다. 4번 읽어보시고 빈칸인데 에이씨 다 말해줬네 아까. 4번만 읽어봐. 뭐예요? 고립이야 고립. 자, 그러면 4번 보자. This cluster of produced meaning 이 만들어지는 의미의 클러스터, 집단은 여기서 집단은 민족 집단이야. May require some degree of insulation. 어느 정도의 insulation, 뭐야? 단절을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자, insulation 겁나 중요해. 자, 유의어 9번 보세요. Isolation, 뭐야? Isolation, 고립이고요. Alienation이 뭐니? 뜻 모르면서 Alienation 소외, 소외 Isolation, 고립 비슷해요. 자, 뭐로부터의 단절이야? From larger and wealthier outside forces. 더 크고 더 부유한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어느 정도의 단절을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조건 2죠. 그 다음에 얘들아, 5번부터 끝까지는 캐나다의 이누잇 쪽 예시입니다. 예시. 자, 예시 쭉 볼게. 캐나다의 이누잇 종족은 그들 자신의 민족 정신을 유지한대요. Even though they number no more than 24,000. 비록 그들이, 아, no more than, 뭐야 이거, no more than. 너는 없다지. 뭐뭐보다 더 많은 것이 없다. 뭐니? 뭐뭐보다 더 많은 것이 없다.
겨우 뭐뭐에 불과한 그런 뜻이라고 했어. 자, 조심할 거. No, less than은 뭐죠? Less than. 어? 뭐뭐보다 덜한 것이 없어. 뭐야? 뭐뭐보다 덜한 것이 없어. 뭐뭐만큼이야. 이건 긍정적인 뜻이야. 이거 안 돼. More. 자, 해석. 비록 그들은 여기서 number, 동사다 동사. 수가 뭐뭐시 되다. 비록 그들은 수가 겨우 2만 4천 명에 불과하지만 민족 정신을 유지한대. 자, 그 비법이 나오죠? 6번. 그들은 이 feat가 뭐야? 업적이죠. 이 업적을 관리한대요. 자, 이 업적이 뭘까? 그쵸? 민족 정신을 유지하는 거죠. 자, feat도 중요합니다. 유의어 10번 봐라. 업적 성취, 알지? Achievement, accomplishment, 알죠? 자, 계속. 자, 어떻게 민족 정신 유지하냐? 자, 비법이 나온다. Through a combination, 조합을 통해서. 자, 뭐와 뭐의 조합이야? 첫 번째, trade, 무역입니다. To support their way of life, 그들의 삶의 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무역. 이게 첫 번째야. 자, 무역과 geographic isolation 나오네. 지리적 고립의 조합을 통해서 민족 정신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잘 봐. 요게 아까 첫 번째 조건이었지. critical mass. 그래서 빈칸 채우기였지. 자, 요게 두 번째죠. 지리적 고립. 이거 아니야. 이 두 가지 조건은 무조건 빈칸 채우기야. 빈칸 채우기. 핵심어야, 핵심어. 여기 그냥 쓸게. 자, 이걸로 뭐 나왔어요? Critical mass가 나왔고, 이거는 뭐가 나왔어요? 이거 두 가지 나왔죠? Insulation. 아, 여기도, 얘들아, 여기도 바로 치자. 똑같이. Insulation이 나왔고요. 또, geographic. 아이솔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개는 무조건 빈칸 채우기야. 물론 유의어로 바뀔 수 있다. 자, 계속. 7번. 이누잇 부족은 occupy remote territory. 멀리 떨어진 영토를 차지하고 있어. 어? 리모트도 고립이지, 고립. 저거는 형용사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여기 쓰자. 전부 다 두 번째 조건이야. 그 다음에, 자, removed from major population centers of Canada. 캐나다의 주요 인구 중심지로부터 옮겨진 외딴 영토를 차지하는 거야. 자, remove는 옮기다의 뜻이야. 이것도 두 개야. 제거하다, 옮기다. 여기서는 옮기다. 옮겨진 하니까 PP야. 얘가 캐나다 대도시에서 떨어져 있다고. 자, 8번입니다. 자, 8번. 이거 정말 문법 중요하다. if 동그라미. 여기 were to 밑줄. 노란색 뭐야? would disappear 밑줄. 이거 옛날에 배운 거 기억나? 가정법 과거지. 가정법 과거인데 if절에 were to가 있으면 특별히 무슨 가정? 특별히 무슨 가정? 실현이 불가능한 가정이었잖아. 월투가 있으면.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고? 말도 안 되지만 이 말 붙이라고. 말도 안 되지만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자, 그럼 잘 들어봐. 자, if cross-cultural contact, 만일 문화 사이의 접촉이 were to become sufficiently close, 충분히 가까워진다면. 얘들아, 여기서 문화 사이는 어떤 문화랑 어떤 문화야? 이누잇 쪽과 캐나다 문화야. 이누잇 쪽과 캐나다 문화가 충분히 가까워지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하지. 왜? 야, 이누잇 쪽이 아까 나왔잖아. 캐나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산다니까. 근데 어떻게 가까워져?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월트 쓴 거야. 이해돼? 그다음 이누잇 쪽의 민족 정신은 사라질 텐데. 오케이? 캐나다에 동화되겠지. 자, 마지막 9번이야. Distinct cultural groups of similar size. 비슷한 크기의 다른 문화 집단들은, 여기서 다른은 이누잇 쪽이 아니냐? 이누잇 쪽이 아닌 비슷한 크기의 다른 문화 집단들은요. 이거 뭐니? In the long run. 뭐니? In the long run. 결국이죠. 결국 do not persist. 지속되지 못합니다. 알겠어? 이누잇 쪽 말고 다른 종족은 다 사라졌어. 다 멸종됐어. 자, 이거 중요하다. persist. 지속되다. 자, 유의어 보세요. 아, 11번은 11번 각자 봐. 자, 12번. last가 있고 remain이 있죠? 자, 계속.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서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전부 다 캐나다에 동화됐겠지. 그렇죠? 자, where 관계부사입니다. 선행사 뭐야? 토론토 시내죠? 토론토 시내. which x. 하지만 in which는 돼. 자, 그 토론토 시내에서 they come in contact with many outside influences. 요거 알지? come in contact with 뭐뭐와 접촉하다. 얘들아, contract는 뭐니? T 다음에 R 쓰면 contract. 계약이죠? 계약. 스펠링 잘 봐라. 자, 토론토 시내에서 그들은 많은 외부 영향력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야. 그리고요. Pursue essentially Western paths for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서양의 길을 따라가죠. 그치? 서양에 동화된 거야. 됐어? 오케이. 마지막. 쓰고 있어봐. 분필을 좀 교체 좀 하고. 분필 어디였지? 나 갖고 왔는데. 분필대가 안 갖고 왔냐? 아, 여기 있다. 씨. 발표쳤죠? 마지막이야. 자, 제목 스토리 쓰자. 질문의 프레이밍, 즉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뭐가 달라져? Answer. 답변이 달라지죠?
그래서 설문조사할 때 그 질문을 어떤 말로 짜냐가 되게 중요하지.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조사가 나와, 조사. 자, 쭉 보겠습니다. 1번. 한 조사에서 미국인들의 61%는 말했대. 대디야. They supported the government. 그들은 정부를 지지한다. 어떤 정부? Spending more on assistance to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assistance, 원조에 더 많이 돈을 쓰는 정부를 지지한다고 말했대요. 됐어? 자, 2번. But 나오는데 이거 연결사 좀 중요합니다. 연결사 미리 다 표시해봐. 그러나 즉 또 그러나 여기는 그래서 자 앞뒤 내용관계 따져보자. 그러나 when the same population was asked 똑같은 인구가 질문을 받았을 때야 질문 받은 거야 수동이야 자 whether 절이 나오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했지 whether 인지 아닌지 if로 바꿀 수 있고요 뭐 안 돼? 내용상 that은 안 된다 그랬어 they supported spending more government money on welfare. 그들이 welfare, 뭐니? 복지에 더 많은 정부 돈을 쓰는 것을 지지하는지 아닌지 질문 받았을 때 오직 21%만 were in favor, 찬성했대. favor는 찬성이고 반대가 뭐니? against. 어디가 찬성이고 어디가 반대인지 잘 보세요. 자, 내용 관계 따지자. 봐봐. 봐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원조. 이거랑 welfare, 복지. 이거랑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이지. 근데 말만 이렇게 바뀌었더니 61% 찬성이 21%가 됐어. 이해돼? 이거는 많이 찬성, 이건 조금 찬성. 반대죠. 그래서 버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사야. 두 번째 조사.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얘들아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 첫 번째 조사 내용이랑 두 번째 조사 내용이랑 똑같아. 내용 똑같기 때문에 직이야. If you ask people about individual welfare programs, 만일 당신이 사람들에게 자 individual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묻는다면, 즉 예다, such as giving financial help to people who have long-term illnesses. 만성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는 거죠. 알겠어? 복지 프로그램의 이해야, 이해. 그리고요, paying for school meals for families with low income.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학교 급식비 지불하는 것과 같은. 별표. 왜? 엔드 뒤에 준동사, 병렬구조. 뭐랑 맞춘 거야? giving에 맞춘 거야. 둘 다 such as라는 전치사에 연결돼. 오케이? 다시 요런 개별적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people are broadly in favor of them. 사람들은 널리 그것들에 대해서 찬성한대요. 어이, 고개 들어와. 그냥 복지에 대해서 물으면 반대가 많은데
이렇게 개별적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서 질문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대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하지만 또 반대가 와요. 만약에 당신이 이번엔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야. 그냥 복지야. 복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즉 which refers to those exact same programs that you've just listed. 자, the same, 더 넣었구나. Same A 대 B죠? 뭐야? Same A 대 B. B한 바로 그 A죠. B한 바로 그 A야. 자, B 봐, B. 당신이 방금 나열했던 바로 그 정확히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언급한대요. 자, 이거 뭐죠? 당신이 방금 나열했던 그 정확히 똑같은 프로그램들. 이거 뭐죠? 요 앞에 나온 요 두 가지 개별적 프로그램들이야. 오케이? 맞잖아. 복지가 이거 언급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이 프로그램 요거랑 개별적 복지 프로그램이랑 그냥 복지랑 같은 말이다 그 말이야. 이게 이걸 가리킨다. 같은 말이야. 말만 살짝 바꾼 거야. 그랬더니 뒤에 봐. 그들은 그것에 against, 반대해. 아까 찬성한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바꾸니까 또 반대해. 이해돼? 그러면 봐봐. 요 첫 번째 조사랑 두 번째 조사랑 내용이 똑같지. 말을 바꿨더니 찬성률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연결사가 in other words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요. 얘들아, 5번은 왜 말을 바꿨더니 찬성률이 달라질까? 그 이유입니다, 이유. 복지라는 말은요, has negative connotations. 그렇죠. 부정적인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도 빈칸 채우기. Negative connotations. 자, 특히 connotations. 이거 유의어 보셔야 돼, 유의어. 유의어 13번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건. 아까 implicit 기억나? Implicit. 함축적 인이지. Implicitation 하면요. 함축적 의미야. 됐어? 자, 그 다음. Perhaps because of the way, 아마도 방법 때문에, 어떤 방법, 명주동. Many politicians and newspapers portray it. 많은 정치가와 신문들이 그것을 묘사한 방법 때문에 복지라는 말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조사에 복지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찬성률이 팍 떨어지는 거지. 자, 이제 6번 TS라고 쓰고 자, 읽어보고 빈칸. 자, 뭐예요? 질문에 프레이밍 해도 되고 구성해도 돼, 구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에 답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제 마무리하자. 그래서 the framing of a question, 질문의 프레이밍은 can heavily influence the answer in many ways. 많은 면에서 심하게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주제문 핵심이야. 여기 빈칸 채우기.
심하게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 근데 너무 쉽다 이거. 자. 그다음 잘 들어. 자, which matters. 선행사 뭐니? 얘들아,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뭐니? 앞에 방법 아니죠? 뭐야? 앞 문장 전체야. 질문의 프레이밍이 답변에 영향 주는 거. 이렇게 문장 전체가 선행사면 콤마 위치만 써. 됐 안 돼. 그리고 문장 전체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matters, matters, s, 별표. 그런데 그것은 중요합니다. If your aim is to obtain a true measure of what people think. 만일 당신의 목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진정한 measure, 척도를 얻는 것이라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what? 왜? think의 목적 없죠? 여기도 빈칸 채우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진정한 척도를 얻는 것이라면 여기도 다른 학교에서 빈칸 채우기 많이 나왔다. 자, 이게 주제고요. 마지막 7번은 부연이야, 부연. And the next time you hear a politician say 다음번에 당신이 정치가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다음번에 하면 미래잖아, 미래. 다음번은 미래니까 will hear 아니야? will hear? 왜 안 돼? 그쵸? The next time 주어 동사 이거 뭐니? The next time 주어 동사 다음번에 얘가 이거 할 때 라는 뜻인데 마지막 여기서 the next time은 접속사 취급합니다. 그러면 접, 부, 동 뭐야? 부사절인데 시간의 부사절이지, 시간의 부사절. 그러면 알지? 시간의 부사절에선 뭐 못 써? 미래 못 써, will 못 써. 대신에 현재 써야 돼. 그 다음에 히얼과 지각동사 그래서 동사원형 이건 알죠? 자 뭐라고 말해? Surveys prove that the majority of the people agree with me. 조사가 사람들의 대다수가 나에게 동의한다 라고 정치가가 말하는 것을 다음에 들을 때 오케이? 여기 agree, agree. 주어 뭐니? 자, majority가 뭐야? 부분 명사지. 부분 명사 of A가 오면 A가 주어다. People이 주어다. 복수니까 S 없다. Be very wary. Wary. 조심하는. 매우 조심해라. 근데 왜 조심해야 돼? 야, 정치가가 대다수의 여론이 저를 지지합니다 라고 말하면 왜 조심해야 돼? 어? 그 사람이 여론조사할 때 그 질문에 어떤 말로 장난쳤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오케이? 유의어 마지막. 자, wary 조심하는 아니 너무 쉽네. careful cautious가 있습니다. Good.